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좌파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리, 그러니까 이제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이 활동을 한 적에 재벌들하고 저녁을 좀 늦게 했는데요. 뭐,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통상적으로 더군다나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니까, 뭐, 약간의 이제 반주는 뭐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무슨 뭐술 파티를 했다. 예. 요렇게 뻥튀기해서 지금 이 좌파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났습니다. 야, 이게 말이죠. 가짜뉴스에다가 거짓말. 그리고 뻥튀기. 이거 말이죠. 이 민주당 문화를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이 없나. 우선 그러려면 이재명이하고 개딸들을 없애야 되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이 하나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가짜뉴스를 제거한다고 하는 지상 목표를 설정했으면, 끝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발본 세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송영길 영장이 이제 실질 심사가 끝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새로운 사실이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먹사연에다가요. 1억 원을 낸 기업인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공장을 말이죠. 송영길이가 찾아간 다음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예컨대 몇월 며칠 날 송영길을 만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아예 돈을 1억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한테 5명이 선택을 했죠. 극단 선택. 이제는 송영길이가 극단 선택을 했고요. 이정근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좌파들의 이 범죄의 뒤에는요. 반드시 목숨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요거,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먹사연이라고 하는 이 외곽 조직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줬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걸 보면은요, 요걸 유창훈이가 더 이상 이게 뭐라고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틀림없이 영장 발부는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윤관석이도 말이죠. 오늘 지금 검찰에 구형이 있었는데 최후 진술에서 절절 빌었어요. 자, 오늘 윤관석이가 절절 빈 것만 보더라도 송영길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두 가지 사실을 갖다가 영장 발부가 아직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그이 방송 도중에라도 나오면 즉각적으로 이그 부분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김수경 대변인이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자, 기업인들하고 그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 보도를 말이죠. 한겨레신문에서 맨 먼저 보도하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니까 그냥 좋아라 하고, 모든 좌파 매체들이 뭐 경향신문, 오바이뉴스, 뉴스버스, 이런 데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거는 술자리가 아니야. 저녁 식사 자리야. 술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과도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보도된 것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들 못해서 저녁 식사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미 전 홍보수석이 다 발표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답변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추대와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각과 관련해서는요, 인사 개각의 경우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20일 날 여야가 합의 불발일 경우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합의 예산안이 통과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런 발사 과정에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거 적절하냐? 필요한 경우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보도의 핵심을 보면요. 맨 먼저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을 오마이뉴스, 뉴스버스 이런 데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11월 24일 날 파리에서 말이죠. 밤에 이 한식 고급 한식당으로 알려졌는데,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신동빈 이런 재벌 총수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여기에 소주와 맥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겨레 21에서는요, 이 식당 그리고 5대 그룹 관계자들의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이 대통령실에서 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총수들은 수행 없이 참석을 했고, 저녁 식사는 8시부터 시작돼서 밤 10시 또는 11시경에 끝났다. 그리고 소주, 맥주를 섞은 폭탄주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술자리를 벌린 것처럼, 이게 저녁 자리인지 무슨 술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귀국을 위해서 파리를 출발해야 되는데, 이때 무슨 폭탄주 줄이고 술 파티를 할수 있냐 이거예요. 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말이죠. 엑스포 유치 총회를 위해서 유치 활동에 만전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영국에서까지 일부러 날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술 파티 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왜곡 가짜 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요, 이러한 뉴스를 접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 총수들을 갖다가 병풍으로 쓰는 것도 부족해서 술상으로 썼느냐. 이렇게 강선우 대변인이 직격탄을 날리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1분 1초를 함께 잡고 쏟아붓는 혼신의 대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폭음이냐. 그리고 이제 박용진은요, 별도로 성명까지 다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술판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심각한 윤석열실 정경유착이다. 대통령 사과와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 그러니까요, 이 박용진이도 배려버렸어요, 사람이. 야, 이 좋은 박해영 할 때만 해도 그냥 들을만 했는데, 예, 들을만 했는데, 이제는요,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이 말이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뭐까지 나오느냐? 지금 정경유착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정상회담 올 때, 이 재벌 총수들 갖다가 거의 빠짐없이 데리고 저희 통행하고 가는데, 요것도 그러면 다 정경유착이냐라고 봐야 되느냐. 요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박용진이가 아주 방방 뜨는 이 박용진을 보면 참 불판하게도 불쌍하고 안타깝다. 왜?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박용진은 조은박해처럼 이재명의 눈 밖에 나 있는 대표적인 비명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게 강북갑인가요? 여기는 민주당 공천만 되면 되는 자리인데 이거 잘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 이거 전부 다 수박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아주 수준에 맞지 않는 과장 부풀리기, 정경유착 감사원과사와 대통령 사과. 이게 입에 담을 얘기입니까? 요청사항으로? 자, 그래서 충성 맹세를 하고 나선 박용진이. 이거 불쌍하다. 그래서 말이죠. 이 공천에서 반드시 잘리도록 우리가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과 관련해서 오늘 정장실질심사하되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현재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에 있어요. 검찰에서는 오늘 심사와 관련해서 500여 쪽 분량의 의견서, 그리고 250여 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측에서도 PPT와 의견서를 별도로 수백 쪽 준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사열의 조직 성격에 대해서 공방을 시작해가지고 정치자금 뇌물수수 경위, 전당대 돈봉투 살포 경위를 가지고 아주 쌍방이 충돌을 세게 했다. 지금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뭡니까? 이 영장실질심사할 때 공개된 내용.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에다가 지금까지는요, 지금 알려진 것이 7억 6천만 원. 7억 6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이 6,300만 원 정확하게요. 2020년 1월부터 2021년도 12월까지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민원 해결용으로 4천만 원에 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 7억 6,300만 원에 일부, 그러니까 1억씩 2명이 별도로 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송영길이가 이 사업과 공장을 이 방문한 직후에 후원 계좌가 1억 원이 송금이 됐어요. 자, 이게 그런데 이 지역구가 아닌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계양을인데 계양을이 아닌 인천에 위치하는 이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나서 10분 있다가 딱 1억 송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후배 이 A 씨는요,
그 목사인의 회개 담당자의 소개로 송영길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본래는 송영길이라고 잘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이 A씨하고는 공장을 방문한 직후에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회계 담당자하고만 알지 송영길이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가 공장을 방문한 이후에 10분 있다가 바로 돈 났다. 그러면 무언의 압박이 거기에 전해진 거 아니냐? 요렇게 보려 이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정치작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던 이 지역 사업가 한 사람이요. 송영길하고 만나기 딱 만날 약속이 정해지니까 바로 전날 후원금 1억 원을 직접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송영길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고서도 후원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정치자금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이게 다 무언의 압박 형태로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송영길은요,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그 금액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지출됐고, 투명하게 보고되어 있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두 명. 그래서 이제 결국 한 명이 이제, 생명까지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이 불법 정치 자금이 그야말로 이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한 사람은요, 경남 지역에서 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가들을 지난달 불러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이때 조사해보니까 심리적 압박을 가졌다. 이러한 지금 판단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오늘 이 내용이 결국은 송영길 구속영장을 치는데 상당히 중요한 스모킹 건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정근, 뭐 이정근 녹취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정근 관련 뉴스를 보면은요, 자, 이 남편, 이정근 남편이 최근에 이 사망했다. 자, 그래서 이정근 남편이 사망해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 상해, 이제 자기 남편 상해, 지금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풀려 나겠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도가 됐으니까요, 사망 사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내내 이 사건 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예, 저도 뭐 이정근 남편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지금 뭐 1, 2년 사이에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그런 나이도 아니고 말이죠. 젊은 사람인데, 이참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윤관석이가 말이죠. 오늘 이제 징역 5년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쩔쩔매는 뭐라고 그러죠?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대의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에서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송구하다. 재판받는 입장에서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당시에는 당대표 선거가 내부 경선이고 자율적 영역이라고 해서 약간의 돈봉투 관련 관행이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관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성은 없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편승해서 경각심을 놓치고 불법성을 도외시해서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는데, 제가 당시 당대표 후보자도 아니고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깊은 잘못을 했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타시오 하고 반성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건으로 민주당 대표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은 좀 뿌렸지만은 돈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형을 달라 이거죠. 예, 최소한. 그러면서요, 공단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 매수해서 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검찰의 그래서 전제는 맞지 않는다. 당신은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활동하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1년밖에 돼서 소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 돈 줬다고 해서 달라지냐? 아니다 이거요, 이 소신 때문에. 자, 그래서 돈본트의 이 효과, 이게 매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강력히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됐다. 소신을 갖고 활동했고, 결과적으로 여러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은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요,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다음번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인데, 저는 출마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재판부께서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억울한 점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이렇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말이죠. 이번 사건은 정당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범한 중대한 범행이다. 오늘 이제 송영길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태를 타파하고 훼손된 정당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금권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을 갖다가 엄벌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선거는요, 1월 31일 날 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정근 씨가 그동안에 이제 밝힌 내용 중에 이제 보면은 분명하게 송영길이한테 보고를 했다. 예, 송영길 대표 만들 때 직접 이정근이가 돈을 줬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12시 지금 살짝 넘었는데요. 틀림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이런 스모킹 건들을 지금 검찰에서 오늘 충분하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깐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늦어도 뭐 1시 이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영길 구속영장 발부 여부 즉각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